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오늘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주말 시리즈 첫 경기 1번의 최인호, 2번 정은원, 3번의 페라자, 4번 노시환, 5번 최현석, 6번 지명타자 안치홍, 7번의 문현빈, 8번 최재훈, 자체스는 시즌 6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2.93. 1번의 박찬호, 2번 김선빈, 3번 김도영, 4번 지명타자 나성범, 5번의 이우성, 6번 소크라테스, 7번의 이창진. 지난 4월 27일 LG 상대로 첫 선발 등판, 3과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타석에 들어와 있는 최인호 선수는 빠른 볼에 강점이 있고 상당히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풀 카운트에서 낮게 떨어지는 볼입니다. 최인호 선수가 골라내면서 볼 넷.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타격했습니다. 2루수 앞에서 원바운드. 2루부터 1루까지. 1루에서는 세이프했습니다. 앞선 주자 최인호만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감아 돌렸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위치 페어볼. 1루에 있던 정은원 3루를 돌다가 멈춰섰습니다. 김재걸 코치가 세웠습니다. 주자 3루 2루가 됩니다. 페라자의 2루타. 공격 루트는 페라자 선수가 지고 있네요. 하나 이글스. 네. 3볼 1 스트라이크. 자, 완전히 빠집니다. 볼넷입니다. 지금도 이례지만 의도적으로 노시안 선수가 순두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은성 선수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득점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산체스. 그러니까 ABS가 좌측 파울 지역으로 멀리 벗어납니다. 원앤투 바깥쪽 떨어지는 공의 스윙 삼진. 이 정도의 궤적을 어이없이 스윙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타격 컨디션이 지금 최악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배트 끝에 스팅 타구입니다. 김태군이 주워들고 1루로 던지면서 3아웃입니다. 잔루발루. 찬스를 놓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문현빈의 타구. 우익수 방면. 우익수 키를 넘고 담장 직격. 빠르게 2루까지. 2루에 도착하는 문현빈. 선두 타자 2루타. 약간 높은 볼인데 정말 배트를 잘 끌고 나왔는데. 네. 힘을 충분히 실어낸 타구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화 이글스 2회 초도 좋은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최재훈 번트 준비. 초구에 번트 됐습니다. 투수가 잡고 1루로 희생번트 성공시키는 최재훈. 이럴 때는 투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볼에 좀 하려고 해야 돼.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3루에 있던 문현민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 점 뽑아내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황영국의 1타점 적시타. 제가 2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진 수비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허리는 빠지면 손으로 때렸는데 코스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예.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최원준 잡았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한 점차 경기 승률이 2승 7패로 2할 2푼 1리 최하위입니다. 주자가 1루에 세이프! 도루 성공!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어요. 자, 저렇게 앞에 와서 지금 태그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판독이 되면서 그대로 이닝 종료. 시즌 한화전 11타수 5안타 잘 맞췄습니다. 사이크 옆쪽에 안타. 10분대의 타격을 에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타석에 소크라테스로 이어집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바깥쪽 공에 스윙 삼진. 1군에서 빠져있기 네. 때문에. 자, 지금은 볼넷입니다. 네. 타임을 불렀네요. 그런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사 주자 1, 2루에서 8번 타자 김태군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땅볼. 베이스 밟으면서 1루로 1루까지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로 이닝 종료. 기아 타이거즈 주자 2명 나갔지만 득점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어설픈 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접근 방법이 1.62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스윙. 지금 김도영 선수에게 원볼 원스타이크에서 빠른 볼은 김도영 선수.
대성초등학교 네. 다니던 김도영 어린이인 것 같아요. 높은 볼에 센 김도영 선수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예. 어떤 선수든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그만큼 더 분석이 그렇죠. 예, 들어오고 약점을 파고들게 되고 자 2루 쪽 느린 땅볼입니다. 문현빈이 처리하면서 투아웃입니다. 초구 타격했습니다. 유격수 품에 안고 1루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땅볼 유격수 대시 박찬호의 정확한 수비였습니다. 잡아당깁니다. 1, 2간의 안타. 이런 자세로 타격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깥쪽. 볼을 잘 보고 있는 정훈은 예. 이제 3볼 1 스트라이크. 타격 폼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손이 많이 내려왔어요. 네. 피처스에 갔다 오더니 저렇게 팔을 그 전에는 머리 이쪽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네. 걸쳤습니다. 풀 카운트가 됩니다. 풀 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서 멀찌같이 넘어갑니다. 정은원의 돌아놓으면 하나이글스 3대 0 앞서 나갑니다. 정은원의 시즌 1호. 이렇게 되면 하나가 원하는 점수를 정은호 선수의 투로 넘는 결국은 도망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자 하나로서도 타선이 뭐 시원하게 터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걸 한 방에 뚫어주는 정은호 선수의 이렇게 되면 이제 기아 벤치가 좀 답답해지겠죠. 예.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땅볼 이루수 백핸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가는 안타. 그런 좀 마음가짐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환 선수의 타구도 오른쪽에 높이 떠갑니다. 우익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의 구간 앞에서 잡혔습니다. 투아웃입니다. 그 와중에 페라자 선수는 어떻게든 태급을 해보겠다고 예. 최은성 선수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린 땅볼입니다. 3루수가 2루에 던지면서 3아웃. 정은원 선수의 홈런 터지면서 이제는 한화이글스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의문의 아웃카운트. 저희가 지금 화면 홈런이 다시 나가는 사이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기습적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떠버렸어요. 본인이 뛰는 쪽으로 저렇게 뛰는 방향으로 기습 번트를 그런데 이창진의 타구 중견수 방면 중견수 뒤로 뛰면서 정은원 잡아냅니다. 잘 쫓아가는 네. 자 오늘 정은원 선수 쪽으로 간 첫 번째 타구였는데 투볼 몸에 맞았습니다. 최재훈 포수가 얼른 달래줬습니다. 2차 주자 1루 상황입니다. 타석의 최원준 초구 포수가 볼을 놓쳤지만 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볼에서 2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자 변화구가 오면서 파울입니다. 피안타율 1할도 안 돼요. 트웬투 빠른 공의 생삼지. 5회까지 기아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산체스. 시즌 7경기 등판에서 1패 7.80의 평균자책점 1.67의 WHIP를 기록하고 있는 김건국 선수. 안치홍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는 안치홍. 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타구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예. 7번 타자 문현빈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경기를 운영해 가는 어떤 떨어지는 공의 스윙 삼진아. 카운트가 불리할수록 유인구에 대해서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최재훈의 안타. 주자 두 명 상당히 빠른 타구인데 박재훈 선수가 시즌 18경기 1승 5홀드 1.93의 평균자책점입니다.
끌어당긴 타구. 1루수 잡고 1루 포스아웃 투아웃이 됐습니다. 주자는 1, 3루. 초고 스트라이크. 네.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왔어요. 오른쪽 어깨가 자꾸 예. 1루 견제 걸렸습니다. 자, 3루 주자의 움직임을 보다가 던졌는데 세이프. 속된 플레이로 더블 플레이로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우성 선수의 악성구가 결국은 방금 어쨌든 황영목 선수의 도루로 기록이 됐습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잘루 3루와 2루 하나의 베이스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빗맞은 땅볼 유격수 박찬호 1루에서 아웃입니다. 지금 3할 때 초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3할 때 초반으로 안 된다. 5할을 때려야 된다. 그래야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멀찌감치 멀찌감치 페라자의 솔로 홈런. 앞선 실책은 바로 만회하네요. 시즌 11호 완전히 앞쪽으로 양쪽 어깨가 쏟아졌지만 배트를 잘 던져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3안타 경기 그리고 두 경기 연속 홈런의 페라자.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하나의 걸스. 산체스 형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는 놀림당할 입장이 아니네요. 예. 표가 있는 이우성 선수예요. 예. 끌어당깁니다. 3루 땅볼. 1루에서 아웃입니다. 2루 잘 무너졌습니다. 예. 네네. 들어왔습니다. 삼진. 전혀 못 맞춰요. 빗맞으면서 떴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쫓아가는 최재훈. 파울 지역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신장이 컸으면 올라가 잡을 수 있었다는 거. 풀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에 큰 타구. 당장 넘어갔지만 파울이네요. 이주의 베스트가 정상인 거예요. 변화구가 살짝 높았군요. 볼넷입니다. 참 잘 골라내요. 넘버 투 스트라이크. 잡아당긴 타구. 3루수 노시환. 가까운 2루로 던지면서 3아웃입니다. 7회까지 무실점 피칭. 105개의 공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산체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요건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민우가 올라왔습니다. 17경기 1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3.14. 최원준의 타구는 유격수 쪽 땅볼. 원아웃. 이렇습니다. 우측에 안타. 홈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도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1루 견제. 이민우 선수 올라와서 투구수보다 견제의 개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앤투 바깥쪽 승삼진. 네. 스윙 원볼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앤투 변화구 스윙 삼진. 이민우 선수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습니다. 최인호가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가 막아놓고 자 공이 멀리 튀었습니다. 1루에서 스윙 풀카운트. 몸쪽 빠집니다. 볼넷입니다. 김사윤 선수입니다. 7경기 나와서 승패 없이 5.23의 평균자책점. 노아웃 주자 1루와 1루. 타석의 페라자 오늘 4타수 3안타 홈런까지 때려내고 있는 페라자. 스윙 투볼 투 스트라이크. 낮게 떨어집니다. 생삼진 원아웃.
네. 예. 노시완이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뒷걸음질 치면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갔습니다. 최은성의 타구는 1루 쪽 파울 지역에 떴습니다. 3아웃. 잘루 1, 3루. 주현성 선수 시즌 15경기 2승 2세이브 2홀드 0.5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복이 있는 투구를 해가지고. 예. 높은 공의 스윙. 왼쪽. 의도적으로 높게 투구를 해서 예.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변화구 타격하면서 김경철 펜타. 아, 소크라테스 선수도 어린 시절 사진인데. 잡아당겨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서 멀리 갑니다. 탑장 넘어갑니다. 수경의 투런 홈런. 9회 말 공격에서 추격을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4대2 두점차. 이런 장타력, 이런 타격이 있어서 역적의 사정권 아니란 말이에요.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스윙 삼진아. 주현상의 이겨냅니다. 기가 막힌 속도가 떨어진 변화구였어요. 못했습니다. 변화구 타격합니다.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마지막 추격의 희망을 살려놓는 최영우의 안타. 대주자를 써서 또 한번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원볼. 파울. 빠른 공 허스비. 오른쪽. 과감하게 좀 빠른 볼을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헛스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깥쪽! 세이 삼진!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2 한화 이글스가 시리즈 첫 경기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산체스 선수의 호투가 승리의 발판이 됐네. 예, 산체스의 7이닝 무실점 대호투 그리고 정은원과 페라자의 홈런이 더해지면서 한화 이글스가 승리, 최원호 감독의 통산 100승이 달성됐습니다.